네,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지난해부터 좀 이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그때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. 예,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번 소송은 이제 일단락됐고 올해 들어서 또 다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16억 원대의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 측에서 김현중 씨한테 자기가 맞아서 김현중 씨 아이를 유산했다. 김현중 씨의 뜻대로 뭐 임신 중절했다.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김현중 씨 변호사는 여성의 주장을 전혀 못 믿겠다. 근거를 내놔라. 라고 하니까 여성 측에서 지금 근거를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 메시지 둘 사이에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는 건데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대단히 내밀한 은밀한 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김현중 씨는 막대한 이미지의 타격을 받고 또 이제 그 안에 다른 연예인의 존재까지 암시되고 있어서 지금도 또 다른 연예인한테까지도 문제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또 한 사건을 또 보면요.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정말 이 윤사마라고 하죠. 한류 대스타 배영준 씨가 이제 지난주에 박수진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상이 공개가 돼서 또 큰 충격을 주고 있죠. 배영준 씨가 지인 한 200명만 초대해서 비공개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는데 피로 연중의 한 장면을 누군가 몰래 찍어서 올린 겁니다. 그런데 그 장면이 하필이면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 부인하고 신혼 그 저 부인하고 같이 마주 앉아 껴안고 춤을 추는데 배용준 씨 손이 엉덩이로 갔다는 거죠. 그래서 배용준 씨 뭐 별명이 엉삼하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런데 박진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영상은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으로 그 신랑 신부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그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장면인데 앞뒤 다 떼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면 어떡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제 박진영 씨가 항의를 하니까 어느 음료를 나르던 그 직원이 자기가 몰래 찍었다면서 사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일단 앞뒤를 자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영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찍어서 배용준 씨는 이른바 윤사마 그 스타성의 이미지가 뭐냐면 순애보,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건데 갑자기 뭐 엉뚱하게 뭐 엉사마 이런 별명이 생겨버리면 스타성에 금이 가는 거고 엄청난 피해를 남한테 안기는 겁니다. 그리고 저기 이병헌 씨라든가 최근에 얼마 전에 김현중 씨 이런 분들도 문자 메시지 공개로 인해서 재판정에서의 판결과는 별개로 엄청난 사생활의 피해와 인격 적인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공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? 그 대중의 호기심이 있는 건데 그 호기심을 어떤 방식으로든 충족시켜도 괜찮다라고 대중이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대중의 호기심 알 권리를 대행한다. 우리는 대중의 알 권리를 대행해서 뭐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보도할 권리가 있다. 이런 식으로 매체들이 보통 요즘에 이야기를 해서 메시지를 막 공개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, 이 세상에 알 권리는 없습니다. 알 권리가 없다. 공화국에서 다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 또 다른 개인은 없습니다. 어느 개인도 타인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파헤치거나 뭐 까발리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그게 공화국의 원칙입니다. 알 권리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, 권력자, 고위공직자 그들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연예인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면서 파헤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의 자리를 시민의 그 자유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은 공화국에서 우리 모든 시민의 시민권이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, 언론이 조금 더 시민적 윤리관을 가지고 연예인의 사생활도 보호를 해줘야 결국 그것이 모든 시민의 사적인 영역이 보호받는
보다 성숙한 우리 시민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 언론에서는 뭐 알 권리다, 뭐 국민 알 권리다 이런 얘기를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지만 사실 이 알 권리라는 거는 언론의 어떤 감시적인 기능 안에서만 주안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없어질 수 있게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? 그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아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걸 뭐 학교에서 교육을 하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든 자꾸 가르쳐줘서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언론 기자분들도 이번에 김현중 씨 메시지도 언론사가 자기가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보도하더라도 정말 재판과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은밀한 대화까지 다 이제 터뜨린 것은 언론 윤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분들도 확실하게 좀 각성을 해서 사생활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 성숙하게 되겠죠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얘기 잘 해주셨지만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이라든가 일단 뭐 어떤 그런 존재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또 한 명의 시민이거든요. 예.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도 누릴 수 있는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헌법에는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가 또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의 일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다른 시민이 당하는 피해를 내가 당하는 피해처럼 생각을 해야 우리 나라가 성숙할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